때문에 그때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자, 따라서 20번의 올바른 표기는 4번. 다음 21번.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복수표 준어.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복수표 준어. 셋 다 맞습니다. 2번. 보통 내기, 여간 내기, 예사 내기, 복수표 준어. 셋 다 맞습니다. 외워야 돼? 셋 다 맞습니다. 3번. 멀찌감치, 멀찌가니, 멀찌기, 복수표 준어. 셋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넝쿨과 덩쿨은 되지만 뭐가 안 된다고? 덩쿨은 안 되죠. 정답은 4번. 덩쿨은 비표 준어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 덩쿨은 비표 준어죠. 5번. 대우, 된통, 되게, 복수표 준어. 대우, 된통, 되게, 복수표 준어. 아마 단어가 좀 생소할 거야. 대우, 된통, 되게. 내가 홈쇼핑 업체에 된통 당했어. 대우 당했어. 되게 당했어. 부사입니다. 대우, 된통, 되게, 부사야. 되다라는 동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되다하고는 동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대우, 된통, 되게, 부사고 복수 표준어입니다. 대우, 된통, 되게. 다음 22번. 동일한 음운 변동을 보여주는 예들은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는 문법 문제를 묻고 있는 거죠. 즉 음운 변동 질문을 잘 봐야 돼. 동일한 음운 변동을 보여주는 거. 자, 일단 발음해 보고 음운 변동을 확인해 봐야지. 능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 능는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자음군 단순화. 리을 기억이 대표형 기억이 될 거 아니야. 자음근 단순화로 기억이. 그리고 다시 기억이 이응으로.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따라서 자음근 단순화와 비음화. 즉, 탈락과 교체가.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난 거죠. 자, 그 뒤에 안코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축약이 일어났죠?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과 기억이 만나 키읗 자음 축약이 일어났죠.